우리 집 복층 테라스에 이렇게 멋진 폭포가 있다고? 이거 뭐야? 8평이나 되는 복층 공간과 층고도 높고 창문도 넓고 시원시원하네. 이렇게 멋있는 복도식 구조를 따라오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방이야, 다용도실이야, 주방이야, 너무 헷갈리는데? 아파트 주방보다 훨씬 넓고 좋아요. 아파트랑 비교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고급 빌라라고 하면은 샤워부스는 필수겠죠.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네, 안녕하세요. 하마TV 라이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7개동 5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의 현장 특징이 이렇게 동간거리가 매우 넓어요. 동간거리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조망권도 확보가 돼 있고요. 자, 또 다른 점이 있겠죠. 주차 공간이 와, 이렇게나 넓어요. 100%가 아니고 300%예요. 그만큼 주차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주차 문제로 싸우실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그럼 저 하마TV 라이언과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전실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전실 바닥 한번 비춰주세요. 전실 바닥은 꽃무늬 모양으로 아주 이쁘게 시공해 놨어요. 약간 해바라기 모양이죠. 입구부터 약간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벽면 보시면은 테라조 타일로 또 이쁘게 시공해 놨어요. 큼직하게 시공해 놔서 더 자재를 또 아끼지 않았죠. 반대편에는 신발장이 세 칸 있는데 신발장 한번 보여주세요. 파주에서는 키 큰 장이 유행이에요. 키 큰 장으로 돼 있어서 신발 많으신 분들 다 수납 가능하고요. 라이언, 여기 네. 전실 여기 한 평 정도 되는 이 공간 자체가 네. 다 고급스럽네요. 그렇죠. 딱 영상으로 봐도 엄청 고급스럽죠. 아, 자네 그 뒷면은 더 네. 고급스럽네. 자, 요거 문 너무 고급스럽죠? 외국에 와 있는 거 같네요. 그렇죠. 요거 손잡이도 아주 멋스럽게 돼 있고 금장으로 화이트와 골드. 와, 너무 예쁘게 돼 있죠? 너무 멋있다. 네, 요것도 열면은 큰 짐 같은 거 들어오시기에도 편하고요. 자, 여기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바로 3번 방이 있는데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이에요. 3번 방 사이즈 괜찮죠? 와, 3번 방 큼직하다. 네, 3번 방 사이즈 한번 제가 바로 재드릴게요. 자, 여기 가로 사이즈는 2.5m고요. 세로 사이즈는 3.5m예요. 널널하죠, 이 정도면은? 확실히 널찍하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딱 쓰기에 적당한 방이고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해놨고요. 여기 뒤에 창은? 나 알아, KCC고. KCC 이중창으로 시공해놔서 단열이라든지 소음 걱정 없으시고요. 자, 벽면 보시면 이게 또 벽등으로 또 포인트를 줬어요. 약간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쵸. 약간 메인등 꺼놓고 요것만 켜놔도 약간 분위기 있겠죠? 나 그렇게 분위기 없는데. 아, 분위기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자, 3번 방 봤으니까 이제 2번 방 보도록 해줘요. 자, 2번 방 가시기 전에 복도 한번 쫙 비춰주세요. 기다려봐요. 네,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웨인스포팅에 몰딩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위에 보시면은 천장에 LED 라인까지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고급스럽게 보이죠. 벽면에도 페인팅 도장이잖아요. 네, 너무 고급스러워. 화이트와 그레이 톤으로 해놔가지고 더 깔끔하고. 라이언, 네, 여기 금촌동 아니에요? 마치 야당이랑 운정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 이 양반아, 운정 네. 위에 금촌이야. 아, 그렇죠. 바로 옆 동네죠. 그만큼 여기도 이제 다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해놓고 집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복도식 구조는 네. 저희 집을 투어하시는 고객분들이 너무 선호하시는 구조죠. 이 복도식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벽면의 벽등 너무 아름답다. 벽등도 또 이렇게 포인트, 금장으로 포인트 줘갖고 더 고급스러운 역할을 하죠. 잠깐만, 아까 2번 방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네, 2번 방 여기 있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이에요. 2번 방은 좀 네. 화사하다요? 2번 방은 약간 벽지를 좀 화사하게 해놔가지고 화사한 분위기가 나겠죠. 약간 라벤더 분위기 나네요. 네, 야벤더. 넌 분위기를 안 되며. 야, 임마, 너 분위기 안 되며. 자, 이제? 제가 여기 사이즈 바로 재드릴게요. 자, 여기 사이즈를 재봤는데 옆방 3번 방이랑 똑같아요. 근데 라이언,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내가 여기서 촬영할 때요, 이 방이 훨씬 넓어 보여요. 왜요? 왜 그런지 알아요? 벽지 톤에 따라서
방이 훨씬 더 확장돼 보여요. 아, 그렇죠. 약간 연보라 느낌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밝으니까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자, 여기는 제 뒤에가 남향인데 아, 지금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해가 안 들어와요. 살짝 아쉽네요. 네, 오늘 낮에 해 좋을 때 오면은 햇빛이 쫙 비춰주겠죠. 여기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네. 곳이라서 또 촬영 옵니다. 메인 등이 없어도 햇빛으로 되게 밝았을 텐데 그게 조금 너무 아쉽다. 다음에 또 옵시다. 네, 다음에 한번 또 촬영하러 와야겠어요. 좋은 이번 방이었어요. 자, 이제 맞은편에 있는 안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방 놀라지 마세요. 아니,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자, 여기 안방인데요. 안방 어때요? 안방 되게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하죠? 잠깐만, 네. 제가 사이즈 좀 보겠어요. 뭐 본다고 사이즈? 알아요? 자, 사이즈 쟀는데 여기 가로가 3.5m, 세로가 3.7m예요. 퀸 사이즈 침대 놓고도 여유 공간 있는 사이즈네요. 아, 무슨 퀸이에요. 킹 들어가야지, 킹. 그 정도로 여기가 넓어갖고 어떠한 침대를 갖고 오셔도 다 수용이 가능하겠죠? 아,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시죠? 자, 위에는 LG 위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바로 보실게요. 바로 들어갑시다. 네. 우리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이렇게 또 제공이 돼요. 와, 시스템장 너무 네. 많다. 시스템장도 큼지막하게 있어가지고 옷 많으신 부부분들 오셔도 다 수용 가능합니다. 여기도 잠깐만,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앞에 공간이 여유가 있네요. 화장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콘센트도 빠져 있으니까 드라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다가 옷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켜켜이 다 수납 가능하겠죠? 에어드레스 같은 거 여기다 설치하셔도 되고. 야, 요거 문 보세요. 문 중문 있잖아요. 네. 이거 약간 그림 같아요. 자, 여기가 아쿠아유리로 시공되어 있어서 여기에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티가 안 나겠죠? 상당히 이건 네. 가운데 아쿠아유리 쓴 거는 네. 신의 한 수입니다. 저 꼼장어 팀장님처럼 약간 좀 정리 안 될 것 같으신 분, 이런 거 필요하죠? 야, 이 양반아. 그나저나 라이언, 네. 우리 화장실 또 보러 갑시다. 화장실 또 보러 가야죠.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정사각형 구조의 폭이 좀 있어서 여기서 샤워하기도 괜찮아요. 아니, 뭐 해바라기 수정까지 달려있네요? 네. 자, 여기서 샤워하라고 해바라기 수정까지 놨겠죠. 화이트와 골드 조합으로 여기도 되게 멋스럽죠. 고급스럽고. 여기 그렇게 좁거나 네. 많이 답답한 안방 욕실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헥사곤 타일로 되게 이쁘게 또 바닥도 시공해놨고. 자, 지금까지 여기 3번 방, 2번 방, 안방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메인 욕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시죠. 아, 올망졸망 좋습니다. 네.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답게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또 설치되어 있어요. 아, 샤워 부스는 네.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은 겨울에 좀 춥거든요. 이렇게 샤워 부스를 닫아놓고 샤워하면은 금방 따뜻해져가지고 샤워하기 되게 좋죠. 여기 금장으로 된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일체형으로 아주 잘 시공해놨고요. 장도 큼지막한 걸로 해놨고, 여기 좀 특징적인 게 선반이 아니고 벽을 이렇게 또 뚫어놨어요. 아... 선반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다 시공을 해놨어요. 그리고 안에 조명까지 다 세팅해놨네요.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 있죠. 그리고 여기 특징은요, 일체형 비데가 옵션으로 들어가요. 호텔에서 많이 봤던 건데요? 그렇죠. 이제 변을 보시고 일어나서 뚜껑 내리면은 바로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요. 옆에 컨트롤러도 있어서 이용하시기 더 편리하실 거예요. 자, 이제 메인 욕실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 한번 쫙 비춰주세요. 야, 화이트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블링블링하고? 와, 블링블링하고 네, 멋있게 나오죠? 아니, 픽스 창도 있고 화이트 기본기에 아주 충실한 주방이네요. 그렇죠. 딱 봐도 주부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등부터가 좀 되게 화려하지 않아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아주 아름다워요. 잠깐만. 아, 왜 설명하는데 왜 재치기를 하세요? 예? 집중하고 있는데 설명해. 아니, 라이언님이 지금 브리핑하는데 내가 또. 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보시면요, 방금 전에 유리가 없었는데 깔고 가셨어. 오, 갑자기? 네. 자,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에도 수납장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장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울장이에요, 또. 도장이에요? 네, 도장에다가 거울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괜찮다. 자재 아끼지 않았어요. 그럼 열어봐 줄래요? 깊숙하게 주방용품 많으신 분들도 다 수납 가능하고요. 여기 세라믹 대리석으로 준비해놔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죠? 싱크볼도 보고 싶네요. 싱크볼도 깊숙하게 아래까지. 환기창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잘 시공해놨죠? 지금 여기 하이라이터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로 싸져 있는데 인덕션 두 개, 하이라이터 하나로 3구짜리로 이렇게 준비해놨고, 파츠 후드까지 잘 시공해놨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대형 냉장고 두 개나 들어가요.
그 LG 디오스에서 나온 뚠뚠한 냉장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들어가요. 위에 수납장도 다 도장 처리된 문으로 다 시공해놨어요. 다용도실 좀 궁금하네요. 다용도실 딱 좀 보이죠? 엄청 아니, 크죠? 아까 봤어요. 아, 봤어요? 나 아. 선수인데 다 봤죠. 너무 커요, 이렇게. 딱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잠깐, 여기 오른쪽 왜 이렇게 시원합니까? 창도 이렇게 픽스 창으로 엄청 크게 해놨죠. 아, 진짜 시원합니다. 야, 또 솔직히 이것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다 마음에 드시라고 이렇게 시공을 해놨겠죠? 자, 여기다 세탁기, 워시타워 쌓으셔도 충분한 높이고요. 여기 탄성 코팅도 다 깔끔하게 시공돼 있어서 결로도 안 생길 거예요. 여기 보일러도 기뚜라미로 1등급 시공해놨고요. 그리고 또 수전이 여기 또 있어요. 하나 더. 네, 여기다가 뭐 통돌이 두셔도 되겠죠? 통돌이 세탁기? 뭐, 통돌이가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저는 좀 통돌이를 선호해요. 이불 빨래가 잘 되거든요. 빨래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아, 그럴 것 같이 보여도 저 살림꾼이에요. 안 믿어져. 자, 맞은편에는 여기 보조주방. 여기 보조주방이 어떻게 상부장까지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준비해놔서 잡스러운 주방용품 여기다 놓으면 딱 좋겠죠? 육개장 사발면 20개 들어간다. 원래 메인 주방에 있는 상판이랑 똑같이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저가형으로 쓸 법한데 똑같이 이렇게 또 시공해놨어요. 내 눈으로 봤습니다. 네, 아, 자재를 아끼지 않았어요. 아, 여기 되게 널찍해요. 널찍한 다용도실. 누구나 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 우리가 봤던 3번 방, 2번 방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방 사이즈랑 거의 흡사하죠. 잠깐, 난 네. 거실에 가서 이제 좀 공기 좀 맡아야겠는데. 네, 다용도실 다 보여드렸고 이제 거실 한번 쫙 비춰주세요. 야, 와. 거실 정말 뼈 때린다. 넓다요. 너무 넓고 와... 그냥 개방감이 아주 좋지 않아요? 잠깐만요. 네. 그 벽면에 뭐 붙어있네요? 여기 벽면은요, 음이온이 나오는 진흙 소재예요. 물 분사해서. 맞아요. 그렇게 분사하시면은 습도 조절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자연 가습기. 천연 가습기라고 보시면 되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요. 자, 여기는 에어컨 뿐만 아니고 실링팬까지 들어가요. 역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네, 여기 에어컨 틀고 요거 켜놓으면은 주방까지 아주 엄청 시원해지겠죠? 이렇게 우물형 천장 유선형으로 이쁘게 시공해놨고 그 안에 라인 조명이랑 이렇게 곳곳에 매립 조명까지 다 시공해놔서 너무 화사하지 않아요? 여기는 심플하지만 네. 없어 보이는 집이 아니라 오히려 네. 더 있어 보이는 집이에요. 맞아요. 있어 보여요. 그만큼 군더더기가 없고요. 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공간이 있어요. 잠깐, 여기가 우리가 오늘 복층 촬영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여기가 기준층에는 여기 알파룸으로 썼는데 여기는 이제 복층이니까 이렇게 트여갖고 여기다가 뭐 장 같은 거 짜시면은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더 좋겠죠. 거기다가 약간 컴퓨터실이나 이렇게 네. 작업실로 해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또 오시는 분이 어떻게 활용하셔도 괜찮은 공간이에요. 왜냐, 이렇게 넓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그 벽면에 이렇게 요거. 창호 있으니까 요거. 또 개방감 네. 있어요. 맞아요. 곳곳에 이렇게 큰 창으로 시공해놔서 개방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넓으니까 제가 치수를 한번 재드릴게요. 그래요. 넓다 넓다 네. 하는데 한번 치수 봅시다. 야, 여기 6m 70이에요. 여기서 아, 거기 지금까지. 끝에서 네, 여기까지요? 6m 70. 와. 이 정도면 진짜 매우 매우 넓은 사이즈의 거실이죠. 잠깐. 우린 오늘 복층 촬영 왔으니까 복층 네. 보러 가자고요? 자, 복층 보러 가시는데 아직 계단이 시공이 안 돼 있어요. 저 올라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는데 팀장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난 내가 알아서 해. 네, 올라가 보실게요. 그러면 난 아이젠 신고 간다고. 가봅시다. 잠깐, 여기 네. 그 계단 난간 너무 멋있는데? 난간이요? 어. 좀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무서운데 나 올라오라고 그랬어? 너 이거 선배님 이거 네. 이거 바닥 뚫려있는데 이거 올라오라고 그랬어? 자, 됐어 임마. 라이언. 네. 여기 복층 맛집이라면서요. 네, 여기는 지금 보여지면 안 돼요. 와, 여기 무슨 거실이 이렇게 큽니까? 여기는 그냥 뭐 해야 되지? 놀이방? 아니, 이 현장은 7개동 지금 가오픈 중인데 오픈 네. 전에도 복층이 3개가 먼저 네. 분양됐다면서요. 맞아요. 복층이 그만큼 잘 해놨기 때문이죠. 야. 딱 봐도 잘 해놓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시원시원해요? 바닥부터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야, 이거 방에 깔았던 강마루를 복층에도 깔아주네요? 맞아요. 자, 원래 이렇게 강화마루로 해도 되는데 강마루로 다 시공해놨어요. 아, 바깥으로 복층에서 네. 이렇게 뷰 시원한데 없잖아요. 원래 이 정도 쪽창이잖아요. 아... 네, 근데 아래까지 거실이랑 똑같아. 자, 이쪽 공간 낮은데도 제 머리가 안 닿을 정도예요. 그만큼 층고가 높아요. 라이언 키 160이라고 그랬어요? 에이, 180. 180이요? 네, 아, 60은
아니 잠깐 176이지 저요? 어 아 그래도 조금 177 177이에요? 어쨌거나 네. 라이언이 서도 그 친구가 괜찮네요? 맞아요 여기는 2m가 훨씬 더 넘고요 이쪽으로 가도 그래도 친구가 서 있을 정도 친구가 나오죠 여기는 네. 아이들방 그리고 아니면 개인 작업실 작업실 놀이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뛰어도 아래층에서 네. 소리 안 날 것 같은 구조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장을 짜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 복층은 원래 네. 수납 맛집이죠? 그렇죠 집만 하신 분들 복층 위에다가 장 짜셔가지고 싹 수납하면은 활용도가 높겠죠 자 우리 여기 네. 금촌동 햇살 맛집 왔는데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래요? 자 밖에 나가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보통 보면은 복층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또 가든이라고 그러시길래 에이 아. 또 그냥 인조잔디 깔아놨겠지 그런 생각으로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파주여서 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 어머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만 바닥에도 네. 와 너무 멋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아. 미쳤어 아. 야 인왕산 온 것 같다 이거 어떤 전문가가 설치하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야 이거 너무 잘 해놓지 않았어요? 아 너무 이 정도면 좋다. 진짜 정원 아니에요 정원? 너무 좋다 진짜 전원주택을 대신할 복층 테라스 공간이에요 여기는 네. 이렇게 저희가 조경을 안 해놓으면 네. 분양 받으셔서 이렇게 꾸미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누가 꾸미실 거라고 상상을 할까요? 와 조경 너무 좋다 네. 이 정도로 진짜 건축주 대표님이 신경 써서 잘 해놨고요 여기가 루프 가든이라면서요? 맞아요 루프 가든 진짜 딱 봐도 가든 아니에요? 지금 라이언이 서 있는 곳은 네. 데크 공간이죠? 여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 하시면은 고기 맛 짱이겠죠? 방부목으로 시공해놔서 썩질 않아요 또 잠깐 벽등까지 네. 있고 전기랑 수도도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전기 수도까지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 청소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아 너무 네. 좋다 아 이렇게 너무 잘 해놨어 이렇게 아니 여기는 나뭇가지. 진짜 친구들도 다 불러도 되겠는데요? 맞아요 왜냐면 이 데크 공간이 넓고 여기도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안쪽까지 또 있어요 이렇게 와 거기다가 또 티테이블 놓고 와 좋다 이거 어린애들한테도 좋겠고요 어린이들한테도 너무 좋고 성인분들 이렇게 놀러 오시면은 여기서 어떤 걸 활용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르신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위에 마운틴뷰예요 또 마운틴뷰 너무 네. 좋다 마운틴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 좋고 이거 꼼장어 키가 좀 작아서 그런 거지 정말 뷰 좋다 트렁크에서 캠핑용품 꺼내가지고 고기 한번 딱 꺼먹으면 죽여줄 것 같지 않아요? 오시면은 제가 한번 구워드릴게요 남의 집에서 자기가 왜 구워? 아 고기 한 잔은 꿀 수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복층 공간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여견장 같은 경우에는 파주 금촌동에 위치해 있어요 금촌역까지 도보로 10분이면은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서문고속도로 금촌IC가 자차로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자 여기는 또 학세권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도 도보로 다 이동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 인프라도 주변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라든가 영화관, 대형마트, 병원 이런 것도 다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분양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분양가는요 4억 후반으로 형성돼 있고요 실입주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억 2천만 원 있으시면은 이렇게 멋진 정원 가든 복층을 얻으실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라이언은 또 이렇게 멋진 현장을 들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라이언이었습니다